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천연 공기 청정기입니다.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 130여 개가 미집행 공원인데요. 2천 개 중에 130개라고 들었을 때는 미집행 공원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원 면적 중에 미집행 면적으로 따지면 80%가 넘는 공원 면적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집행 면적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한산 공원, 남산 공원 같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들이 매입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또 도시 안에 구릉지로 남아있는 근린공원, 우리가 흔히 매일 오르락가락하는 뒷산들이 매입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들인 비용은 1조 6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은 70여 개의 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드는 돈은 공시지가로 4조 원이 넘습니다. 공시지가로 4조 원이지 이 돈을 실 구매 비용으로 바꾸면 12조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당장 2020년까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그 서울시에서 이 공원 집행을 위해서 마련하는 비용은 도시개발 특별 회계라는 이 예산 안에서만 나오고 있고 그 비용은 전체 예산의 7.7%에 불과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새로운 시장선거를 통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202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공원을 장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30% 고정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에 있는 공원을 원하는 시민들은 함께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그저께 수도권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시민들이 요즘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1월 달에는 무료교통을 실시할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공원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천연 공기 청정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 공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행정하는 분들은 아 시민들이 원하는구나 하고 이 행정의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시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에 얘기해 주시고 공원일몰제 2020년 당장 우리가 뒷산의 공원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